삼성 SDI가 말레이시아 스름반에서 2차 전지 2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말레이시아 스름반에서 최첨단 혁신 라인을 갖춘 2차 전지 2공장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공장 증설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원형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2공장에서는 삼성 SDI 프라임엑스 원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생산된 배터리는 전동 공구를 비롯해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말레이시아 2공장 증설을 위해 2025년 최종 완공 시까지 총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